반갑습니다, 여러분. 케이사전 볼타입니다. 네, 오늘은 그 NGX-H210 제가 분해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해 영상에 유튜브 이벤트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은 그 행운의 주인공을 뽑는 날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댓글에 그 랜덤한 의견, 랜덤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적어주시는 의견, 그리고 추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H210 케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 조립된 완본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5시 59분인데 6시가 되면 저희 바트님이 그 영상의 댓글에 절취선을 그어주실 거고 그 절취선이 그어지는 순간 그 이후로 댓글 그리고 이메일을 남기시는 분들은 추첨해서 제외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59분 기대가 됩니다. 과연 H210 그 전면이 꽉 막힌 답답한 디자인의 그 케이스 주인공이 어느 분이 되실지 저도 기대가... 아, 지금 6시예요. 6시입니다. 지금 절취선이 6시예요. 절취선이 아마 댓글에 남겨있을 거고 지금 6시가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절취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댓글이 248개가 남겨져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48개 과연? 250개가 됐어요. 지금 이제 막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네, 어쨌든 절취선이 생겼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주소를 링크를 지금 복사를 해서 산드라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댓글을 추첨해주는 고마운 사이트에요. 네, 여기다 주소를 넣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쭉쭉쭉쭉쭉 읽어 막 읽어드리고 있고 지금 자250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행운의 주인공 과연 어느 분이 되실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니까 네. 자 누를게요. 과연? 잠깐만요. 마우스가 눌린 건가 이게? 눌렸다! 네, 됐습니다. 지금 218번 키보드의 모든 것 장비라는 분이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좋습니다 라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어요. 만약에 이메일 주소를 안 남기셨다면 탈락이었는데 남겨주셨으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선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네. 많은 뭐랄까 그런 지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지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퀘이서 좀 볼트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